아우 집이 그냥 시끌시끌하겠다. 만세. 어? 안 창피해. 괜찮아. 왜이래요? 설마요? 아니 남편이겠지. 재혼하고 이제 같이 산다. 느낌이 학생인데. 아빠가 또 늦게 들어왔나 보지. 대단, 아이네. 머리가 기네, 딸이다. 지금 자고 있는 저 아이는 올해 11살이 된 제 딸 혜빈이고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아니. 6명이에요? 아니. 월요일 아침 7시. 선아 씨인가 보다. 실루엣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선아 씨가 아닌 것 같죠? 어? 다른 사람인데? 그때 애 둘 중에 첫째 딸일까요? 뭐야, 딸이 이게 크다고? 딸이에요? 설마. 아니 근데 아니야. 애기가 또 있어. 어? 어? 호미 애기 엄마 같아. 애기 엄마인가 본데? 엄마.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랑 같이 사나?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7살이 된 엄은혜라고 합니다. 이 집의 장녀입니다. 선아 씨 딸이에요? 딸이야. 첫 딸. 처음으로 찾아온 딸이구나. 근데 이렇게 컸어? 어머 저거 봐. 어렸었다. 17년 전이니까. 은혜가 제 품에 있을 때 태동도 없고 뭐 입덧도 없고 배도 안 나와서 저는 임신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엉덩이는 왜 이렇게 커졌대? 근데 할머니가 제 디테일을 보더니 너 임신한 것 같다. 너 아무래도 애가 진 것 같다 해서 이제 확인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41주에서 42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바로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확인한 날 출산을 해서 낳은 아이가 저희 집 첫째 은혜예요. 임신을 첫날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바로 출산. 아우 이뻐라. 아유 저렇게 또 이쁘게 또 잘 키웠어요. 근데 은혜가 이제 17살이 됐구나. 아니 옷을 잡아 옷을. 근데 얘는 누가 얘. 얘가 누구냐고. 손녀 설마. 얘가 또 고딩 엄마야? 설마. 설마 안 돼. 안 돼. 끝이. 근데 엄마 같아요. 왜냐면 너무 손길이 자연스러워. 잘 잤어? 누가 얘는 또? 남잔데? 마. 아빠? 왜 이래? 태희야 요구르트 하나만 갖다 주라. 딸의 남편? 야 이거는 누구였어? 정말. 고마워. 누나는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 근데 앉아서 먹어야지 앉아서. 누나 준비할게. 준비해. 누나?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빈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제 남동생입니다. 그때 생겼던 둘째네. 근데 왜 아빠라고 불렀어, 애기가? 둘째가 고딩 아빠인가? 야, 이게 이렇게 미스테리한 방송을 오랜만에 보네. 그럼 얘가 조카야? 이 어딨지? 무슨 사이인데? 너 여우 한 거야? 이제 선아 씨 등장했어요. 선아. 네. 이름 했죠? 뭔데? 이거. 손주야?
제발 뭐라고 부를까? 나한테도 와. 일로 와. 나한테도 와. 아니 누나한테 오라니까 누나한테 오라니까. 누나? 선아 씨가 애가 또 있어요? 아 둘째 낳고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더 좋지. 누나한테 와. 아니 아니. A 해줄게. 이 아이는 올해 두 살이 된 제 막내 아들 하빈이이고 첫째 남편과 이혼 후 제가 재혼하여 낳은 아이입니다. 아 재혼을 했었구나. 아유 이게 아이 아예 이게 낫지. 이게 낫지. 저 딸이 또 애를 낳았으면 거의 국내 최연소 할머니예요. 다행이다. 아우 놀래. 아 근데 설마 그 남사친이랑 재혼한 거 아니죠? 설마. 설마 설마. 제가 재혼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남편과 남사친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첫째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어서 막내 이모 집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모 친구분을 알게 돼서 밥도 먹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아이가 생겨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이모 친구분이면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재혼한 남편과는 15살 차이가 나요. 15살 차이가 나요? 지금 재혼한 남편이 이모 친구니까. 근데 진짜 스펙타클하게 사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중학생이랑 사귀어가지고 애 낳고 이번엔 이모 친구랑 애 낳고. 근데 약간 이해는 된다. 연하하고 만났다가 너무 상처가 커서 오히려 좀 아빠 같은 좀 든든한 어른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니까. 그러니까 아. 사람이 중간이 없네. 하여튼 스펙타클하게 사시네 우리 선아 씨 아주. 그럼 야옹이 어디 있다? 큰애랑은 15살 차이 나는 거네. 언니 어디 있어? 그래서 누나가 엄마처럼 이렇게 키우는구나. 태빈이 나왔으니까 애들 좀 깨워줘. 애들? 뭐 애들이요? 또 있어요? 아빠가 혹시 데려온 애들? 재혼 가정이니까. 아. 이 아이는 제 아들 효빈이고 재혼하고 낳은 아이입니다. 둘을 낳았어 또? 아, 와. 대단하네. 왜냐면 엄마가 아직도 젊고 어리니까. 예. 45세 저도 낳는데 뭐. 예. 재혼해서 이제 아들 둘을 낳았구나. 삼남 1년에 그러니까? 다복하다 다복해. 혁인 아이들 눈 뜰 수 있겠어? 어디 갈 거? 어디 가긴 어린이집 가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잖아. 엄마 왔다. 엄마한테 물어봐. 효빈아, 일어나. 엄마, 가자. 오늘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아,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다섯 살이 뭐 집에서 공부할 게 뭐가 있어? 가기 싫단 얘기지. 하나, 둘, 셋, 옷, 자, 자. 하나, 셋, 옷, 자, 자. 야, 또 누나 얘기할 때는 안 듣다가 그렇지. 엄마 딱 나오니까. 그렇지. 씻고 와, 어머니. 와. 은민아. 누구 또 있는 거? 또 있어? 또 있네. 씻어. 효빈이 나왔어. 씻어. 아니, 무슨 주질 사탕 단 계속 나와. 일어나세요. 그렇지. 쭉쭉쭉쭉쭉쭉. 그렇지, 그렇지. 이 아이는 은빈이고요. 은빈이도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와, 딸. 대박.
5남매구나. 야, 나 지금 녹화하다 처음 일어났어요. 요즘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야, 일단 박수 한번 줘야 되겠다. 야, 나라를 위해서 큰일은 했어요. 진짜 어떤 의미로는 애국자야, 애국자. 애국자. 어떤 의미로는 애국자네. 아우, 집이 그냥 시끌시끌하겠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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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안 창피해. 괜찮아. 왜 이래요? 설마요? 설마요? 아니, 남편이겠지. 재혼하고 이제 같이 산다. 느낌이 학생인데. 아빠가 또 늦게 들어왔나 보지. 대단, 아이네. 머리가 기네. 딸이다. 지금 자고 있는 저 아이는 올해 11살이 된 제 딸 혜빈이고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아니, 6명이에요? 아니, 딸이 어? 코를 저렇게 걸어요? 야, 3남 3녀. 와. 어? 그것도 몰라요. 야. 또 이러다가 또 어서. 에이, 설마. 어서 뛰어나올 때 아니, 지금 무슨, 예, 뭐 이렇게. 설마. 애가 지금 넷인데? 넷인데? 또 있어? 설마. 저희 아이들은 첫째 딸 은혜, 둘째 아들 태빈, 셋째 딸 혜빈이, 넷째 딸 은빈이, 다섯째 아들 효빈이, 여섯째 아들 하빈이. 이렇게 6남매예요. 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워서 나처럼 외롭지 말아야지 첫째 낳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어준 거긴 하지만 좀 많이 낳게 됐어요. 6남매야? 바빴겠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니 그래도 뭐 저출산 시대에 아니 능력만 되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애국을 한 거야. 근데 재혼했는데 왜 남편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어요? 남편 어디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재혼한 남편은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뭐야, 왜? 다시 이혼을 해서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벌써 이혼했어? 애 넷을 낳았는데 이혼했어요? 뭐야, 왜? 아우, 미쳐. 미친다, 진짜.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사는 동안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화가 나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홈 CCTV를 녹화해놨구나. 뭐야? 어머! 야? 어머, 애기를 왜 그래? 어머, 어떡해. 어머! 아, 왜 이게 저렇게 어린데 왜 저래?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저거는 정말 무조건 애들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저거는 정말 큰일 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이혼.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아이고.